안녕하세요, 호른포스트 멤버 여러분들. 이번 주는 제가 이제 보통 그냥 글로만 쓰기보다는 이제 비디오를 짧게 만들어서 설명하는 게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은 좀 특별하게 이제 비디오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제 이번 주는 제가 이제 윌리엄 버밀런 선생님의 10스텝 퀄리티 톤입니다. 이거는 보통 우리가 전통적인 롱톤은 이제 한 음을 길게 오랫동안 끌면서 이제 그 톤이나 그 소리에 이제 집중을 하는 연습 방법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버밀런 선생님의 방식은 이제 하나의 음을 10가지 다른 방식으로 불어보면서 이제 톤뿐만 아니라 이제 아티큘레이션도 이제 같이 연습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전통적인 롱톤보다는 좀더 재미롭고 약간 좀 흥미를 더해서 연습하는 방법인데요. 그래서 일단 이제 메트로놈을 60에 맞춰놓고요. 첫 번째는 이제 텅잉 없이 네 박자 롱톤을 부는 겁니다. 저는 이제 이번 보기로는 이제 솔에서 시작할 건데요. 예를 들어서 네 박자 텅잉 없이. 자, 이게 텅이 없이 할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게 이 메트로놈 박에 정확하게 시작을 하는 이제 버징이 시작해가지고 소리가 시작하는 걸 연습하는 방법인데요. 이제 많은 학생들이 이제 이제 혀를 이용해서 음을 시작하는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첫 번째 롱톤은 이제 혀 없이 일단 호흡으로만 다시 한번 이제 이거를 잘하면은 이제 텅잉 하는 것과 아주 똑 비슷해야 돼요. 이제 음이 시작하는 게.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보통식 텅잉으로 네 박자. 자, 그리고 세 번째는 K 텅잉. 그러니까 이제 더블 텅잉하고 트리플 텅잉할 때 우리 가다가다가다가다가 그 하는 이제 그 발음으로 이제 텅잉을 하는 건데 이제 롱톤. 자, 이 연습을 하면서 이제 T 텅잉과 K 텅잉 이제 그 차이를 아주 최대한 이제 비슷하게 만들어 보려고 이제 노력을 또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이거는 이제 더블 텅잉을 더 빠르게 할 때. 그 타와 크 발음이 이제 되도록이면 아주 균일하게 날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는 연습인데 다시 한번 K 터밍.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똑같이 롱톤인데 아주 여리게. 그리고 T 터밍으로 돌아가서.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방법부터 좀 재밌어지는데요. 다섯 번째는 첫 박은 여리게, 그리고 두 번째는 아주 세게, 그리고 세 번째는 다시 여리게. 그런데 이거를 이제 크리셴도처럼 천천히 음량을 바꾸는 게 아니라 금방금방 바꾸는 방법이에요. 박자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리고 여섯 번째는 반대로 세게, 여리게. 세게. 네,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는 세게 짧게. 그리고 여덟 번째는 반대로 이제 짧게 그리고 여리게. 그리고 이제 아홉 번째는 스타포른 연습 많이 안 하시죠, 대부분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이거는 이제 스타포른 소리뿐만 아니라 그리고 스타포른의 원리도 그렇고 이제 이제 핑거링도 호른마다 조금씩 다 달라요. 어떤 호른은 똑같은 음을 스탑을 해도 이제 핑거링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롱톤을 연습하면서 같이 스타포른을 연습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또 이제 스타포른을 잘하는 방법은 일단 이 오른손으로 이게 밀폐가 잘 돼야 돼요.
최대한 다잘 막아보려고. 저는 이제 주먹 이렇게 공간이 남죠, 이렇게. 어떤 분들이 이제 막 살이 꽉 차가지고 이걸 잘 막으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아주 깊숙이 넣어야 돼요. 그리고 스타포르는 할때또 도움이 되는 게, 이렇게 오른손으로만 다루려고 하지 말고, 왼손도 악기를 잡을 때 이렇게 서로 둘이 이제 호른을 이제 어떻게 잘못 말하면 이제 부수려고 하는 식으로 이제 그런 힘으로 이제 가운데로 몰아서 하면은 밀폐가 더잘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똑같이 이제 이번엔 다시 4박으로 롱톤 스타포른.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4박 크레션도 4박 디미뉴엔도를 할 건데요. 이제 음량을 천천히 바꾸는 게 아니라 계단식으로. 그러니까 피아노, 메조 피아노, 메조 포르테 이렇게 뚜렷하게 차이가 나게 하는 방식입니다. 이거를 이제 쭉다 이어서 한번 해볼 건데요. 이제 중간중간 설명 없이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되죠. 좀 이제 10스텝 퀄리티 톤으로 하면은 물론 아티큘레이션도 잘 되고 롱톤 연습도 되고 스타포른 연습도 되고 좀더 여러 가지 이제 재밌는 요소를 더 붙여서 롱톤 뭐 그냥 한 음을 계속 롱톤으로 부는 것보다 그래서 이제 좀 연습에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롱톤은 예를 들어서 이제 뭐뭐 솔에서 시작해서 뭐한 옥타브를 내려가고 한 옥타브를 올라가고 그런 식으로 연습을 하기보다는 한뭐 5분에서 이제 최대한 10분 이상 이제 이런 식으로 롱톤을 하면 오히려 더 빨리 입술이 지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방식은 이제 하나 음을 조금씩 골라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뭐 오케스트라 엑섭이나 이제 솔로곡에서 좀첫 음이 약간 힘들게 나오거나 아니면은 뭐첫 음이 아니더라도 좀 계속 이제 미스톤이 나거나 하는 음을 조금씩 골라내서 이제 더 자세하게 골라서 이제 연습을 하는 게더 효과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아무튼 이렇게 비디오를 만드는 게더 여러분들께 이제 더 도움이 된다고 느끼시면은 이제 알려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미래에도 이제 비디오를 더 만들어 볼까 이제 좀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네, 이번 주도 이제 열연하시고, 이제 다음 주에 또 새로운 글로 이제 찾아뵙겠습니다. 네, 열연하세요.